젠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젠지가 마지막 시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3주 차에 저희가 빠질 순 없어요. 저희는 슬로우 스타터니까요. 팔도 많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1주 차, 2주 차보다는 게임 플레이나 이런 게 다 보완돼가지고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거예요. 우리 조금 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와서 좀 놀랐어요. 근데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가볍게 이겼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상위권의 향기. 달콤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뺏어가겠습니다. 위클리 파이널 첫 번째 매치 N1결에서 시작됐습니다. 밀탑 타워를 시작으로 4km 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진출한 젠지가 이건 태극원 아니야? 오. 예, 돌을 한번 던졌습니다. 네. 3지 빌드업에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네. 에스더. 비오 선수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명을 먼저 보내놨거든요. 잘 올렸어요. 네, 정보를 기반으로 지금 차근차근 인서클 중앙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저는 젠지가 외곽에서 계속 머무는 플레이로는 위클리 파이널 네. 위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찌르는 플레이가 무조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찌르고 버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랜드 파이널에도 그런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젠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래쪽에 변수가 나올 것인지 서쪽으로 쏠릴 것인지 과연 이 서클 어느 쪽으로 무조건 상대해야죠. 네. 태극차 기장 자, 로족도 걸려 있고 위쪽도 걸려 있습니다. 그 대륙만 따져봤을 때 위쪽이 더 넓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상 이렇게 네. 잡혔을 때도 위쪽으로 걸린 적이 그렇죠.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위쪽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젠지도 합류를 하고 그리고 젠지가 아까 전에 다나와 e스포츠가 빗면을 따라서 참호 쪽으로 흘러들어간 그 사운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아래쪽 보초는 다나와에게 맡길 겁니다. 네. 다나와 그쪽 막아줘. 우리가 위쪽 막을게. 이런 암묵적인 동맹이 형성된 거죠. 그렇죠. 삼재 두고 좀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4명 합류. 띠오! 들어오는 선수들 끊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화킬까지 찍었고요. 아, 뺏겼어요. 그래요. 일단 밑 네. 팀의 대립 구도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서클 자기장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설정이 될까요? 다음 자기장은요. 와! 다나와 젠지 매드클랜. 야. 오, 그리고 젠지가 전반적으로. 히로엑 쪽에 피해를 막대하게 피는데요. 네, 히로엑 선수들은 좀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 와. 와, 젠지 올리는데요. 진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젠지가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외곽 쪽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면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역시나 젠지와 매드클랜. 네. 이 두 팀뿐이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오! 밀어갈 필요도 아니, 없겠는데요. 야. 말씀하시자마자 네. 다나와 쪽으로 좀 서클이 잡혔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전쟁의 끝은 제가 봤을 때 젠지와 나비의 그런 네.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 엄폐 세울 때 기절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2, 3력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차 빼오면서 바리케이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까지 남겨주고요. 이노닉스 그 중심으로 네? 이노닉스 그 아래쪽 능선으로 자기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젠지가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돌리고 있는 236의 흐름을 좀 저지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비나 젠지 입장에서 236이 어느 쪽으로 갔냐가 일단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 236을 일부러 좀 살려놓고 나비가 계속해서 처리해야 되는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면 되죠, 젠지? 그렇죠. 젠지가 8킬입니다. 그래서 젠지가 좀 더 위쪽 지형을 쓰기 위해서는 스타로드까지 정리가 돼야 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타로드 선수는 피오 선수를 기절시켰고요. 위치가 노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에스터. 자, 이거 살리고 예. 그렇죠. 뛰어. 살아야 돼. 우라차차. 나비가 때려요. 네. 나무 조심. 나무. 그리고 돌리고 있어요. 네. 지금 피오 선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시 어부터 내려오는 기다렸다. 자, 슈퍼터 시작됐습니다. 일선에서 막아주니까 네. 뒤쪽에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생겼죠. 그렇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지피오 이러면 2대2 구도입니다. 네, 투진 기다리는 상황에서요. 자, 앞쪽에 먼저 이그젠플 선수 먼저 자르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초청 무기가 있나요? 자, 이그젠플 선수가 수류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둘. 네, 이노닉스는 수류탄이 없었어요. 조심! 네. 와. 자, 한번 좀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 절반. 그러니까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위쪽 지형에서의 이노닉스의 플레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위로 올라오는
멀멀 놓치면 네. 다 뚫립니다. 자 그리고 살리고 있어요 위쪽에. 자, 네. 살리고, 위쪽에 살리고 있어요. 자 위로 들어가면서요. 지금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살아서. 아, 너무 깊어요. 나와, 너무 깊어요. 이거 기습에 가까운 퀸,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끊어야 됩니다. 하나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끊기 위해서 이동수를 보낸 건데. 네. 아, 이동수! 하나 더. 위쪽만 정리해주면 위쪽만. 아수라가 아수라가 양각이에요 이거. 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소리가 네. 나왔거든요. 그럼 위치를 속이고 네. 위쪽부터 찍어 누른다.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리아 선수님 다시 한번 살리나요? 자 화염병 몸에 맞으면 네. 아. 자 던져주고 아, 자 내려가나 네. 네. 자, 강요하고 있어요. 동선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 끌어야 심어. 이런 몰라. 자, 뒤 한 명 살렸거든요. 네. 지금 두 명 됐습니다. 자,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살았어요. 위치를 계속 속일 수 있어요. 히트앤런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 맞습니다. 같이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수류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막 더 없나요? 조심. 던질 거. 자. 근데 자기장이 좀 잠기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이렇게 돌면 자, 돌리고. 네, 나비가 어느 쪽으로 내려올지 예측이 가능해요. 네, 한 번 더 변수가 필요합니다. 시야가 내면 아수라가 완벽하게 젠제프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자, 6배율 연차도 한번 가능한 거리이긴 하거든요. 최근 둘이에요. 힘든 싸움이긴 합니다. 자, 이 체력 조금이나마 더 채워주고 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지금 감아요. 네. 참고 있습니다. 자, 한 명이 더 넘어왔어요. 아리아 자, 선수가 아리아 넘어왔습니다. 선수. 단차로. 까지 좀 읽어야 되거든요. 아, 까다롭게 플레이하네요, 나비가. 일단은 머리 봤어요. 헤드 봤어요. 네. 자, 이 상황에서요. 지금 받고 아, 이거 시간 끄는 거예요. 아리아가. 아, 이거 너무 힘든 싸움을 받겠어요. 위클리 파이널 이어서 두 번째 매치입니다. 에란게리예요. 볼산의 시작으로 리퍼브카로 가는 비행기 경로고요. 그래서 지저분 해설위원이 비행기 경도를 보면서 자기장을 좀 예측하더라고요. 네, 크게 세 개죠. 네, 요즘 트렌드라고 또 멘토 해설위원. 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심으로요. 네, 돌산에서 리퍼브카로 갔는데 야스네 아주 아래쪽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첸지도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2위 지금 점수에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 2위. 네. 그렇습니다. 위클리 서바이벌 마지막 매치 때 극적으로 올라갔을 때 아수라 선수가 뭐 죽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줬어요. 맞습니다. 리오닉스 선수가 4대1로 해서 모두 다 잡았을 때 그때 옆에 와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총구를 본인 쪽으로 향하게 하는 네. 어그로 플레이도 해주고 네. 그리고 젠지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최악의 수를 계속 제공해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능 제조꾼이에요. 네, 정말. 예, 시야도 굉장히 넓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킨을 가져가고 위클리 파이널에 올 수 있었던 거죠. DPI 스펙 쓰고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매치 이제 그 나비와의 마지막 순간에서 교전에서 지긴 했지만 점수 때 봤을 때는 젠지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은 이미 마련해 놓은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17점 시작. 나비가 22점으로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이 정도의 격차라면 기복만 줄인다? 충분히 이번 주차 위너를 노려볼 수 있죠. 네.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출발이 좋으니까요. 네. 캐 탑2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그잼플 선수가 PO예요. 네. 데미지 거의 비슷하고요. 집중력이 좀 발휘한 상황이고 네. PO 선수도 승부사거든요. 오. 자 남쪽 어느 쪽으로 오! 젠지! 이런 위치라면 저는 PO 선수가 있는 아래쪽 단차를 계속해서 막아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 쪽 밑에 동산으로 붙일 수 있는 그 영역을 일자로 포탑을 세우고 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래쪽의 가치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빨리 붙여버리는데요. 허투스 프로와 다나와 젠지. 그래서 젠지가 그 아래쪽에 있는 집단지를 네. 지킬 것인가. 네. 싸우러 네. 지금 아래쪽 그 단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갈 때 이거 수호를 해줘야겠죠. 네. 지금 이노닉스 있고 집 하나를 지금 내준 상황. 네, 저쪽을 먹히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략 포인트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명이 다 들어오니까 오케이 내줄게. 너희가 써. 빼주고. 너 한 방 맞았어요. 지금 젠지는 둘러싸였어요. 앞쪽에 버투스 프로가 좀 과감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집단지를 내줬고 네. 뒤쪽에 있는 무정능선 쪽에도 지금 236이 확 들어와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무조건 전력 유지. 네. 비주얼 스택 쌓이는 거 후반부에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버투스 프로와 236과 그냥 자기장이 왔을 때 서로 다 막아주는 역할들을 지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서클 서초. 자 버투스 프로는 나와야 되고요. 버투스 프로가 계속 위쪽을 보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다가 전멸할 네, 것 같아. 네, 그 선에서 집단지를 네. 지금 공략하려고 움직이는 건데 젠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노닉스 잘 막아주고 있어요. 자 화킬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약해졌죠. VP 네, 네. 그리고 아웃서클이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젠지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자 한 명
그 담벼락 뒤에 숨어 있는 것까지 에스더가 속도 내고 있어요. 브리핑 완벽한데요? 네. 지금 네. 수류탄 던지는 거 보면 브리핑 완벽해요. 오! 앞에 코앞에 네, 바로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자 하나 더 연막 바로 앞에. 아 이럴 때 놓치면 안 돼요. 한 명에게 습당하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 지금 퓨리. 퓨리. 자 싸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 조심. 자 위치 브리핑 됐고요. 자 위에서 롤롤롤롤롤. 자기장. 자 피오가 한 대. 피오가 1포인트 중요하거든요. 자 타코 남았습니다. 지붕을 한번 올라가는 플레이. 그렇죠. 지금 문을 깬 거는 지붕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플레이. 이 플레이 하나로 위클리 서바이벌 마지막 매치 치킨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디그니타스 오 이 북서쪽으로 붙어주면서요. 자 여기서 전력 유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차단차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인서클 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힘싸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236은 아마 젠지가 본인들을 밀고 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연막탄을 뿌리고 퓨리가 못 때리는 각도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젠지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한 번에 정리당하는 각만 지우면 236 입장에서도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3개 해놓고 정리한 이후에 인서클 236은 여기까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저리 들어와요. 근데 236의 대처가 좋아요. 스타로드 선수를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네. 진입할 때 샌드위치 각을 보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어차피 인서클 각은 가까우니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연막다리 깔면서 우측으로 시야 확보할 때 스타로드 선수가 옆구리 찌를 거예요. 스타로드식 찌르기가 이번에는 네. 총성으로 시작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면서 제대로 오! 지금 시작했어요. 236! 오늘 엔터포스 네. 36 포스가 있어요. 네. 오 이거 못 나갈 수도 있겠는데. 오! 이노릭스의 기세도 만만치 네. 않죠? 스타로드 선수가 찌르다가 쓰러졌어요. 오, 이렇게 되면 오히려 236 쪽에 공략이 가능해져요. 네, 네. 끝까지 숨었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이노릭스가 찾아냈어요. 자 위로 지금 갑니다.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죠. 퓨리와 디그리타스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막으로 전달 좀 달라. 안쪽으로 과감하게. 단차 연막 갔고요. 어디 그래도 과감하게. 와 이걸 힘으로. 아무나 피어. 13 이겨내면서 두 명 얼마나 좀 살릴 수 있나요? 그래서 디그리타스가 이건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네, 디그리타스 오나요? 들어가서 인서클 각 만들어두고 잠구자라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퓨리도 한명 쓰러져 있는 상황. 아직 퓨리가 남아있어서 디그리타스의 이 성급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어요. 피어, 이거. 피어. 네. 선기전을 시켰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더 네. 깊숙하게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지금 싸주고 지금 디그리타스! 그런데 저쪽에 신경을 쓰면 젠지가 4인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벌리거든요. 네. 지금 살리면서요. 지금 여기서요. 에스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네.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플러드 선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디그니타스도 포지션을 과감하게 앞쪽으로 내지를 수 없어요. 오 디그니타스 점 찍는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푸시할 수 있는 각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디그니타스가 얼마나 잘 막리나의 싸움이에요. 지금 대판 쪽에 네. 디그니타스고요. 수류탄! 2점 매치 2등이고 바로 1등 쟁취 하나요 젠지? 네, 조합 1위를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회. 네, 네. 이 앞쪽에 능선이 또 여러 개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능선에서 빼꼼빼꼼하면서 싸워 간다면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플러드 선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온 리플레이는 보기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러드가 또 하나 최고의 어시스트 킬이 없지만 킬을 네. 올려주고 있으며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젠지 완벽한 치킨각이 열렸는데요. 퓨리 젠지 타임. 네. 스파킹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이쪽까지 나왔습니다. 이노닉스 네. 이노닉스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자, 숨을 왜? 높은 능선까지 한 번 더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안쪽에 대어 와와와 플러드 땡큐 소 머치 감히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앞으로 진영을 펼쳐! 거기다 화염병까지! 이 선수연이 만들어졌습니다. 키스틸 해볼까요? 키스틸을 네? 하면서 치킨을 먹는 구도를 만드는 네? 게 진짜 영리한 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들판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서 찍혀요. 키스틸! 이런 플레이를 필요로 했었거든요! 네, 위치 완벽하게 브리핑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머리! 스파킹의 위치까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자, 머리 왼쪽 차. 차 다 터트려야죠. 자, 들어간 거 맞죠? 다 터트려야죠! 오, 피어 쓰러졌습니다. 아, 근데 바로 받았어요! 자 피어는 미끼 삼아서 해봤습니다. 네. 자 이거 찍으면 돼요. 선수는? 완벽합니다 이거. 아 네. 이거는 위치가 고정했습니다. 잡았어요. 젠제 기적같이 부활하고는 이후에 위클리 파이널에서 젠지 타임을 보여줍니다. 와, 완벽한 수비 이후에 완벽한 공격같이 네. 공수 밸런스가 확실한 모습을 오늘 두 번째 매치에서 보여주고 그렇죠. 치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귀신같이 부활하면서요. 위클리 파이널 초합이래 외곽에서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서 자기장에 한번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평소에 가져가지 않았던 곳을 대담하게 쟁취를 하면서 어떤 팀들이 달려왔을 때는 그래 거기 먹어라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를 미리 예상해서 함정을 파놓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질러야 될 때는 이번 매치 2, 3, 6을 뚫어갈 때 훌륭했습니다 젠지. 그렇죠. 거기에 제2의 젠지 멤버 플러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